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 초음파 정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강좌 8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019년 5월 30일 올해 마지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소개해드릴 정례는 31세 여성분에서 출혈성 난소 항체나 헤모라지 오바리안 콜스 루테움 정례가 되겠습니다. 정례에 앞서 제가 조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초사 심장 초음파 워크숍 제4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제4기 심장 초음파 워크숍은 이규철 원장님이 진행하고 6월 19일, 6월 21일, 6월 23일, 3일간 5명을 정원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네 분이 등록하시고 한 자리가 남았습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이규철 선생님의 심장 초음파 강의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메일.net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용초사 제37기 2019년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상반기 마지막 워크숍입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명 정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예, 송도 초음파 서식지 제1호부터 400호까지 수록된 USB를 발송해 드립니다. 예, 농협 1500112 5121041 김일봉으로 10만 원 입금해 주시고, 선생님의 성함, 주소, 휴대전화번호,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송도 초음파 서식지는 저희 병원의 다양한 증례, 또 여러 선생님의 증례가 들어있어 초음파 공부하시는데 정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례를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디스커션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자, 이 정례는 31세 여성으로 일주일 전부터 발생한 자복부 통증으로 내원했습니다. 이 좌측 부속기에 경계가 맹요한 종괴성 병변이 보이고, 부속기 종양의 내부에는 고형성 낭성 부분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낭성 부분에는 그물 모양의 종격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종격, 셉툼들이 관찰되고 보입니다. 칼라 도플라상에서 종괴 내부에 증가된 혈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난소의 헤모라지 콜프스 루테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약간 빼딱하게 보이네요. 지금은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쪽이 오발이 아드넥사 부분에 멀티플한 이그 고형 부분 낭성 부분이 섞여가 있습니다. 섞여 있고, 다음 영상은 여기에 낭성 부분에 또 이런 셉툼 중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형 부분, 낭성 부분, 또 셉툼 이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이거는 콜프스 루테움의 이 헤모라지 출혈이 있어서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여기에서 고형 부분, 낭성 부분, 요거는 유트러스입니다. 유트러스 정상이고, 여기에서는 난소에 이 출혈성 난소로 생각이 됩니다. 출혈성 난소 이런 유트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헤모라지 콜프스 루테움에 대해서 한번 콜프스 루테움에 대해서 제가 책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 정례도 보고 공부도 하면
훨씬 공부가 잘 됩니다. 이 책은 비뇨 생식기 영상 진단에 대한 비뇨 생식기 영상의학과에서 만든 책입니다. 내용이 아주 충실합니다. 그러면 항체난, 콜스 루테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배란 주기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글씨를 조금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항체난을 예, 요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항체난 예, 여성의 배란 주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로 인해 난소는 배란기의 한계의 성숙 난포에서 난자를 배출하게 된다. 이렇게 난자를 방출하고 남은 난포를 항체낭, 콜스 루테알 시스트라고 한다. 항체낭은 배란된 난자가 수정되지 않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 퇴화되지만 난자가 수정된 경우에는 퇴화하지 않고 발달하여 커지며 초기 임신 유지에 필요하는 여성 호르몬과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을 생산하다가 임신 12에서 12주경 이후에는 태반에서 호르몬의 생산이 왕성해지면 퇴화한다. 조직학으로 항체나의 백은 지방성분이 풍부하고 혈관조직이 발달되어 있어 두껍고 부분적으로 주름지거나 찌그러져 보일 수 있다. 항체낭에서 초음파에서 항체낭은 백이 두껍고 내부의 액체는 출혈의 정도에 따라 무액고 저액고로 보이거나 낭백을 따라서 에코 발생 부스러기를 가지거나 액체층을 보일 수 있다. 항체낭 내부의 출혈 때문에 CT에서도 고감쇄를 보일 수 있고 T1 강조 MRI 영상에서 증가된 신호 강도를 보일 수도 있다. 조형 증강 후에 낭백을 따라 조형 증강이 매우 두드러져 보일 수 있는데 이는 혈관이 풍부한 항체 세포 중 바스큘라이즈 루테나이징 존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항체낭은 그 다음 읽어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키우겠습니다. 예,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게 그대로 나옵니다. 항체낭은 흔히 출혈을 동반할 수 있고 파열되어 혈액공박을 일으키기도 한다. 출혈성 난소낭을 가진 환자에서 급성복통을 주스로 내원하기 때문에 자궁의 임신, 난소염전, 급성충수염 등 급성질환과 감별해야 된다. 초음파상에서 자궁 부속기에 미만성으로 제코병을 보이는 낭이 보이거나 그 내부에 액체층이 있거나 또는 에코 발생 부스러기가 있으면 헤모라직 시스트를 의심할 수 있고 CT에서는 고감쇄를 보이는 복수가 골반강에 있고 난소낭에서 조형제 유출이 보인다면 출혈성 난소낭의 파열을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초음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음파 영상입니다. ABC죠. A는 출혈성 난포낭이고 요거는 항체낭이 아니고 난포낭이네요. 요거는 그래서 본정리하고 맞지는 않네요. 여기 이제 요거는 항체 좀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입니다. 임신한 여성에서 대부분 항체낭은 임신 1분기에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지만 임신 14주 이후에 남아있거나 6cm 정도로 커진 경우 수술적
절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다른 책의 정리도 그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이그노스틱 울트라 사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한번 또 정리를 같이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책을 저희 병원 정리한 보는 것보다 이 다른 교재에 나오는 사진을 같이 보시면 훨씬 공부는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다른 정리도 같이 보시고 이렇게 하면 재미도 있고 흥미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산부인과 정례 챕터 16이네요. 챕터 16 The Next 564페이지입니다. 그림이 아주 좋습니다. 564 예, 나왔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헤모라지 시스터 예, 트랜스 바지널 소노그라피 스캔입니다. 스펙트럼 오브 어피어런스 첫 번째 A가 하이퍼 에코익 헤모라직 시스터 어큐터 하이퍼 에코익 하이퍼 에코익 어큐터일 때는 이렇게 초음파상에서 이 혈관이 혈종이 고에코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A번입니다. B번 영상은 어큐트 헤모라직 시스터 미미 솔리드 리전 마치 솔리드 리전처럼 보이는 헤모라직 시스터입니다. 세 번째 영상 칼라 도플란드의 바스큘라리티 링이 보입니다. 이렇게 바스큘러 링이 이렇게 보이죠. 요거 링 오브 파이어 한데 콥스 루티움의 이런 영상이 잘 보입니다. 다음에 DEF가 되겠습니다. D 영상 라지 시스터 컨테니 로 레벨 인터널 에코 이건 이제 인터널 에코 헤모라 시스터인데 에코가 로 레벨로 보이는 겁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티큘라 패턴 오브 인터널 에코 그리고 셉테이션 위드 시스터입니다. 레티큘라 패턴 셉테이션이 보이는 겁니다. 다음에 F 정례는 레티큘라 패턴이죠. F는 완전히 레티큘라 패턴 객자형 패턴이 됩니다. 그 다음에 G 영상을 보겠습니다. G하고 I는 이거는 베리에이션 인 컬러 리트랙션 나왔습니다. 클로트 리트랙션. 그렇게 클로트가 되면 피가 응격한 리트랙션 됩니다. 컨케이브 마진 인 G색 사인 오브 리트랙팅 클로트 G색이 리트랙션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리트랙션이 됐고 블러드 프로덕트가 는 솔리드 메서처럼 보입니다. 도플러 사운드에서는 이 비나인 네이처로 울트라 사운드 시그널을 해보니까 비나인 네이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헤모라지가 나중에 다양한 패턴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김일봉 원장 초음파 행전 개인교서 DVD를 만들었습니다. 이 DVD는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 생식기가 아주 내용이 충실합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 선생님과 같이 그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트랜스아드베널 놓고 이제 복백을 통해가 보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트랜스베지널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트랜스아드베널 어프로치는 장점은 이 안에 그 복백을 통해서 보니까 간단한 검사이고 그리고 이제 그 골반강의 넓은 범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검사를 하기 전에는 미리 방광을 소변으로 채워야만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베지널 어프로치는 이렇게 반대로 방광을 소변을 비운 상태에서 질을 통해 가지고 하이 프리퀀시 프로브를 삽입하여 관찰한 방법입니다. 트랜스베지널 어프로치는 이 초음파의 그 빔의 그 거리가 짧기 때문에 초음파 관찰이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이 내부 구조를 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검사법은 여성의 그 질에다가 초음파 프로브를 이어야 되고 또 처녀분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시야가 좁다는 결점이 있습니다. 임상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트랜스 아드미널 어프로치로 이 골반강의 병변을 찾고 또 병변이 이상이 있거나 자세한 것을 돋보기 위해서는 트랜스 베지널 어프로치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쌤과 같이 정상 하복부 특히 여성 생식기 부분에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용하는 프로브는 이 컨벡스 프로브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의 하복부에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세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잘 보이시죠?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제가 만든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장 개인교습 DVD는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지금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멜.net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